지난달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진압으로 최소 250명이 목숨을 잃었고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실종됐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경남에서는 연일 미얀마 민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남에 있는 2천여 명의 미얀마 교민들도 자국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우리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미얀마 사람들이 끝까지 지금 우리한테 풀려하는 군부로 싸우겠습니다. 미얀마 이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주말마다 거리로 나온 지 벌써 한 달째.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연대 집회입니다. 한국에 온지 이제 9년째 접어든 네옴 씨도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즘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잠도 편히 잘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미얀마 사람들이 군부에서 총 쏴고 뭐 부부를 족구로 한동으로 하기 때문에 체포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엄청 많습니다. 아마 300명에 달하고 이상 죽었고 뭐 체포하고 그만 사람도 3,000명, 4,00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도 군부에서는 가족들한테 안 주는 상태도 많습니다. 네옴 씨는 언론에 보여지는 것보다 현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영상 통화로 미얀마에 있는 친구에게 듣는 시위 현장. 그야말로 참혹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23일까지 알려진 사망자 수만 최소 250명에 달하고 다치거나 실종된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 3.15 부마항쟁의 역사가 쓰인 경남에서 미얀마 민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기다리며 멀리서라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더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바랐습니다. 우리 미얀마랑 같이 끝까지 해주세요. 우리 문민정부도 끝까지 국민들이랑 함께하여 싸우겠습니다. 군부를 쫓아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봐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영민입니다.